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또 움직여 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 해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바르게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가슴도 조금 열어내고, 복부도 살짝 당겨보고, 등 뒤도 넓혀보고, 또 등을 조여도 보고.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제가 한 말대로 몸을 조금 움직여 봐야겠다라는 노력만 하셨어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넓혀보고. 가슴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숨이 들어갔어야 돼요. 복부를 조금 당겨도 보고. 어떻게 당길 수 있을까요? 숨을 내쉬면서 배를 허리 뒤쪽으로 가볍게 끌어당기는 느낌 만들어도 주고. 그렇게 말씀드린 모든 동작들이 간단했지만 숨이 있어야만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숨, 의식하면서 몸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의 호흡은 이제 조금 연습을 저와 같이 지속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멈춤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시고 내쉬는 숨 사이에 흡 하고 힘을 주어서 참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몸으로 들어온 숨이 전체적으로 쑥 스며들기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멈추어 있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힘을 특별하게 주지도 또 완전하게 늘어뜨리지도 않는 그냥 그 멈춤의 상태.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식 안에서 계속 그렇게 몸을 쓰겠다. 숨을 쉬겠다 마음 먹으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어지럽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땐 언제든지 빠져나와서 본인의 숨을 쉬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눈도 감고 숨쉴 건데 복부로 숨 채우는 것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배에 손을 가져가셔도 돼요. 숨을 쑥 마셨을 때 배가 조금 부룩하게 나오면 아, 나숨 마셨구나. 또 숨을 길게 내쉬어서 배가 납작해지면서 손과 복부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겨나면, 아, 나숨 내쉬었구나. 이걸 좀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익숙하시다면 그냥 어깨 완전히 편안하게, 손도 편안한 곳에 놓으셔도 돼요. 저는 그럼 오늘은 복부 손 얹으신 분들하고 함께 갈게요. 손의 모양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포개셔도 되고,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어도 돼요. 그냥 편안한 손으로 해볼까요? 코로 숨 깊게 마셔봅니다. 길게 내쉬면서 이제 눈도 감을게요. 코로 숨을 깊게 쑥 마시며 먼저 배가 부풀고 가슴이 열리고 윗가슴까지 활짝 들어 올려졌다라는 느낌이 들때 멈추어 기다려주세요. 숨이 필요할 때 부드럽게 내쉬어 줍니다. 숨이 필요해도 너무 터트리듯 말고 조심히 내보내듯 다 비워주세요. 비워낸 끝숨에는 멈춤 없이 다시 깊게 마십니다. 끝까지 숨을 마셔 배와 가슴 부풀면 그 끝에 슥 숨이 스며들듯 멈추어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으로 채워졌던 숨이 등 뒷면과 목 뒤, 뒤통수까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이 필요할 때 천천히 다 비워줍니다.
내쉰 숨의 끝에 온몸을 열어내듯 숨을 깊게 마셔줍니다. 더 이상 마실 여유가 없을 때까지 숨이 채워지면 거기에서 멈추어 기다려주세요. 그 숨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다려준다라 생각하며 잠시 더 멈추어 보세요. 숨이 필요할 때 조심히 끝까지 다 비워줍니다. 비워진 숨의 끝에서 다시 마치 숨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몸을 열어 마셔주고 멈추어 기다려줍니다. 숨이 필요해지면 천천히 다 비워주세요. 지금과 같은 호흡을 본인의 속도에 맞게 계속 이어나가줍니다. 지금 하고 계신 호흡을 마무리해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본인의 속도에 맞게 충분히 다 내쉬는 숨까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 안에서 배에 손을 얹으셨다면 손도 풀어 무릎 위로 가져가 둡니다.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 안에 잠시 계세요. 자연스럽지만 조금 더 깊어지고 일정해진 호흡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셨다면 다시 한번 코로 숨을 깊게 마셔서 척추 한마디 한마디를 일으켜줍니다. 내쉬는 숨이 마치 정수리를 통해 쭉 빠져나가듯 부드럽게 놓아주듯 뒷목을 낮춰주고 시선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눈꺼풀을 들어올려 깜빡깜빡 움직여줍니다. 준비가 되시면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려 정면을 바라보고 앉겠습니다. 오늘은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조화롭게 사용하며 균형을 맞추어주는 요가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앉아계셨던 다리 조금 풀어줄까요? 한 무릎 한 무릎 일으켜 세워주시고 숨좀 편안하게 쉬면서 두 무릎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손은 양옆을 짚어두셔도 돼요. 무릎에 얹어두셔도 되고 조금 감싸서 기대서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앞쪽으로 가지고 오실 거고요. 저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대로 매트의 긴 면을 사용해서 앞쪽을 보고 앉아 계시면 되고요. 두 무릎을 양옆으로 열어줄 건데, 발을 이렇게 매트 너비 정도로 넓게 열어서 한번 쓰러뜨려 보세요. 다시 가져오고 반대쪽으로도 쓰러뜨려 보세요. 다시 가져와 봅니다. 무릎이나 어딘가 발목이 너무 아프시면 이 간격 같은 걸 조절해 주세요. 더 넓게 가거나 좁게 가거나. 이제 누워서 다시 이 다리의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엉덩이를 대고 천천히 팔꿈치 바닥을 짚으면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줍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 살짝 들었다 다시 청골 바닥에 완전히 내려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손 내려놓고 두 발, 아까 하셨던 너비 정도로 가보세요. 조금 불편했다 하면 좁혀도 보고 넓혀도 보고 다른 시도를 해주세요. 숨 한번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을 왼쪽으로 툭 쓰러뜨려 줍니다. 다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 꼼지락 움직여서 이 오른발 끝을 오른 엉덩이 쪽으로 가깝게 한번 끌고 와 보세요. 오른손을 쓱 내밀어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잡으셨다면 조금 더 깊게 끌어당겨 이제 다섯 번의 호흡을 깊게 해줍니다. 숨 깊게 마실 때 오른쪽 고관절 앞쪽이 숨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쉬는 숨에는요. 오른 무릎이 마치 저 왼쪽 엄지발가락을 향해 자라난다는 느낌으로 한번 길게 밀어봅니다. 허벅지 앞쪽이 조금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마시면서 한번 더 힘을 풀었다. 내쉬는 숨에 여유 있다면 오른발 조금 더 당겨오면서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길게 늘려주세요. 허벅지가 아픈 건 당연한 건데, 무릎이나 발목이 너무 불편하시면 조금 조절하세요. 다시 세 번의 숨. 내쉴 때마다 조금 더 길어지고. 둘. 하나. 천천히 손 풀어내며 오른발 빼내 두 무릎을 세워줍니다.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이제 넓게 열어놓은 두 발은 조금 모아서 골반 너비 정도로 놓아줄 거예요.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방금 많이 사용했던 오른 무릎을 접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왼발은 바닥으로 꾹 누르세요. 이제 오른 무릎 살짝 들어서 양손을 깍지 껴 오른 허벅지 뒤를 감싸 주세요. 마시는 숨에 이 허벅지로 깍지 낀 손바닥을 밀어내는 것처럼 앞으로 쭉 열어줄 때 허리 뒤쪽은 바닥으로 깊게 눌러주며 복부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줍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거기에서 천천히 오른 무릎을 뻗어보세요. 발끝이 천장을 향할 수 있도록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손과 허벅지가 서로 밀어내듯 할때 배꼽은 끌어당겨주고 여기 왼발 바닥으로 깊게 누르세요. 세 번의 숨 쉬어줍니다. 턱 너무 들리지 않도록 뒷목이 조금 길어지게 두세요. 둘, 하나,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오른발 뒤꿈치를 천장 향해 들어 올려줍니다. 다섯 발가락은 본인 몸쪽으로 바짝 당기되 지금 그냥 기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과 허벅지가 서로 밀어내며 복부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다시 세 번의 숨. 둘. 많이 밀어내주세요. 하나.
천천히 무릎 당겨오며 이제 힘을 풀어 깍지 낀손 풀어내면 완전히 무릎 앞쪽을 감싸나 가슴 깊숙이 당겨낼 때 왼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밀어 왼다리를 길게 펴줄 거예요. 다안 펴지셔도 괜찮아요. 펴실 수 있다면 완전히 왼쪽 뒷무릎까지 바닥에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가져오시면서 오른무릎 가슴 쪽으로 바짝 당겨주세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깍지 낀손 풀어 발바닥 바닥에 내려 짚으면 왼발도 가져와서 두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목이 불편하시다면 고개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고요.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발한번더 넓게 두고 반대쪽으로 툭 쓰러뜨려 줍니다. 왼발 조금 꼼지락 가져와서 손 뻗어서 발을 잡고 혹시 이렇게 해서 손을 잡기 어려우시면 상체를 살짝 일으키며 팔을 뻗어서 발을 가져오며 다시 누우셔도 괜찮아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어 주고 다시 숨 쉬어 줍니다. 오른손은 그냥 편안하게 두셔도 돼요. 왼손으로 발을 조금 더 깊게 당겨 쭉 끌어당겨주고 오른 다리 그냥 편안하게 툭 떨어지는 만큼만 두세요. 조금씩 더왼 허벅지 앞쪽에 집중하며 숨을 깊게 마실 때 왼쪽 허벅지 앞쪽으로 숨이 가득 채워지는 거 느껴보세요. 내쉬는 숨에 왼 무릎이 저 오른 엄지발가락을 향해 길어지는 것처럼 왼쪽 골반은 계속해서 바닥 쪽으로 조금 낮추어주며 배꼽은 허리 뒤로 바짝 끌어당겨주는 느낌으로 숨을 내쉬어요. 다섯 번더 호흡합니다. 둘 하나 쭉 한번 끌어당겨 주고 천천히 힘을 툭 풀면서 발 스르륵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두 무릎을 세워주세요. 잠시 숨 한번 쉬어주고 엉덩이를 한번 들썩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허리를 천골을 바닥으로 깊게 밀착시켜 줍니다. 숨 깊게 마셔보고 내쉬는 숨에 많이 사용했던 왼쪽 허벅지가 있는 왼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줄 때 오른 발바닥으로는 바닥을 깊게 눌러주세요. 손을 무릎 사이로 넣어 왼 허벅지 뒤쪽에 깍지를 끼워주면 이제 손으로 허벅지를 당긴다기보단 허벅지가 먼저 깍지 낀 손을 밀어내고 그 밀어내진 허벅지를 손으로 가볍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 먼저 잡아요. 내쉬는 숨마다 배 끌어당기고 왼 허벅지 앞쪽으로 쭉 밀어주고 숨 쉽니다. 둘 하나 그대로 밀고 당기는 힘 사용하면서 왼 다리를 천천히 천장 쪽으로 뻗어줄까요? 길게 뻗어 발등까지 늘려줄 때 계속해서 손과 허벅지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쓰세요. 숨 쉽니다. 다섯 내쉴 때마다 복부 끌어당기고 오른발 꾹 눌러요.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마시는 숨에 왼발 뒤꿈치 천장 향해 밀어내며 발가락 끝을 몸쪽으로 당겨 거기에서 다시 다섯 번의 숨. 내쉴 때마다 허벅지와 손이 서로 밀어내며 지금 복부의 힘도 강하게 쓰이고 허벅지의 앞뒷면이 아주 고르게 쓰이고 있어요. 셋, 둘, 하나. 천천히 힘을 풀어내며 왼무릎을 쑥 접어 가슴 쪽으로 당겨오면 깍지 낀 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깊게 당겨오되 오른발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오른 다리를 쭉 펴보세요. 반대쪽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안 닿으셔도 괜찮아요. 쭉 밀어내며
다리 뒤쪽이 아주 길어지는 느낌. 거기에 집중해 주세요.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뒤꿈치가 멀어지는 만큼 왼무릎을 가슴 깊숙이 당겨내며 이제는 어깨도 조금 바닥 쪽으로 깊게 낮추어진 상태에서 숨 쉬어줍니다. 다섯, 넷, 복부 계속 당겨주고, 셋, 둘, 하나, 오른 뒤꿈치 한번더 깊게 밀어내 줄까요? 힘을 툭 풀어내며 다시 왼발이 바닥으로 오면 오른발도 바닥으로 가지고 와두 무릎을 세우고 그냥 뒹굴뒹굴하듯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충분히 숨 쉬면서 움직여주세요. 그대로 다시 무릎을 세우면 이제 왼무릎 위에 오른발날을 가져와 새끼발날을 걸어주세요. 조금 전에 사용했던 허벅지부터 엉덩이 바깥쪽까지 의식하며 숨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내줍니다. 밀어낸 그 상태에서 이 오른무릎이 저 오른쪽 사선 천장을 향해서 쑥 자라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더 밀어내며 복부는 허리 뒤쪽으로 바짝 끌어당겨주세요. 거기에서 골반 틀어지지 않게 조정 살짝 해주고, 손은 편안하게 풀어놓고 숨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오른 발끝을 왼 무릎 쪽으로 쑥 당겨내며 발날을 한번더 강하게 걸어줍니다. 왼발 바닥으로 바닥 깊게 눌러요. 계속해서 오른 허벅지와 무릎은 오른 사선을 향해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둘. 하나, 엉덩이 조금 뻐근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힘을 풀어내며 가져와 다시 오른발바닥 바닥에 툭. 두 무릎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돌아오면 바로 왼발, 오른무릎 바깥쪽에 걸어줄 때 오른무릎 툭 쓰러지지 않도록 발날과 무릎이 서로 살짝 밀어내는 힘 쓰세요. 왼무릎은 계속해서 왼쪽 사선 천장을 향해 자라날 때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지는 않도록 손으로 조정해 주셔도 좋고 살짝 엉덩이 들었다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잘 조정해 놓고 손 편안하게 숨 마시고 내쉴 때 왼무릎을 앞으로도 밀어내면서 허벅지가 길어지는 것처럼 먼 사선을 향해 자라나도록 오른발로 바닥 꽉 누르고 다섯, 넷, 셋, 왼발과 오른무릎도 서로 밀어요. 둘, 하나. 천천히 힘을 툭 풀어내며 왼발 완전히 빠져나오면 두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도 쑥 끌어안아 다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이제 편안한 방향으로 동그랗게 웅크리듯 돌아 누우셨다. 손으로 바닥 짚으면서 상체를 일으켜 천천히 올라올게요. 다시 한발한발 교차해 정면을 바라보며 바른 자세로 앉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